잠깐 쉬는 시간에 니체 노트 굉장히 많이 썼고 이 노트를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실제로 노트는 엄청 많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유고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유고를 어떻게 이렇게 편집하고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가 또 한동안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니체 그 여동생 이제 엘리자베트하고 이제 그 니체 일종의 그 조수 뭐 그런 역할을 했던 페터가스트 뭐 이런 이제 등등의 사람들이 이 반유대주의 다시 말하면 이제 인종주의와 그 차별 그리고 나중에 그 나치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상을 바탕으로 니체 이 노트들을 입맛에 맞게 편집하거나 문구들을 왜곡해서 출판하기도 했어요. 그걸 이제 제목을 니체가 1880년대 후반에 이 대략 자라투스트라를 출판한 뒤인데요. 그때 나름 자신의 이제 체계적인 책을 주저라고 할 만한 책을 완성하겠다는 목적으로 이제 권력 의지라는 어떤 그 집필 계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노트도 많이 남겼고요. 근데 엘리자베트하고 이 페터가스트 이런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같은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의 사상이 상당히 왜곡된 형태로 이제 이용되고 또 그것이 나치즘의 원천이다. 니체의 사상이 나치즘 이런 파시즘 이런 것들을 낳았다. 이런 이제 식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처음에 그 책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 그 이야기했던 그 뭐죠? 이제 자료들 같은 거, 니체 본인의 자료 이런 걸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니체는 뭐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반유대주의자였던 그 엘리자베트의 그 남편, 그 자기로 치자면 동생의 남편인 거죠. 에게 제부, 에게 이제 굉장히 비판하고, 엘리자베트, 또 이제 굉장히 비판하고, 이제 그런 일관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라는 건, 이, 일종의 초고 역할을 하는, 그 노트를 좀 발전시켜서 결국은 책에 수록하는 그 초고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니체가 충분히 정리하지 못해서 책으로 내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원석과도 같은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이렇게 가져오는 그 이제 그 1880년대 그 중후반쯤의 노트들은 이제 특히 그런 성격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이제 계속 니체가 멀쩡한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 노트들을 바탕으로 책을 냈을 텐데 마치 과거의 노트들이 책으로 이렇게 옮겨진 거 비슷하게 근데 이제 니체 본인이 그 일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노트는 니체 사상의 상당 부분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여지가 있는 거죠. 즉 살았으면 그 노트들을 결국 출판 했으리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노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메모했다가 이게 지우기도 하거든요. 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거기서부터 얼만큼 니체 본인의 참된 생각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채택하는 방식은
빠뜨릴 게그 하나도 없다라기보다는 빠뜨릴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한 경지에 접어들고 나면 이 글씨 쓰는 게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그 키보드로 따각따각 치는 거 보다는 훨씬 어렵고, 또 사실은 오늘날도 이제 키보드가 있지만 이렇게 컴퓨터로 글을 쓰는 일 자체도 아무 내용이나 막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 생각에 실험들을 담고 있다. 거기까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을 더그 발전시키고 확실하게 이제 자기 생각으로 공표하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놓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방식의 생각,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가 많이 그랬는데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로 마치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생각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런 건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판된 책에 최대한 토대를 두면서 그것과 어울리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많은 노트가 있기 때문에 그 노트를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자, 이제 다음 절로 들어가겠습니다. 환희와 격정에 대해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 제목은 제목 자체부터 조금 해명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제목 원어로 어떻게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폰덴, 프로이덴, 운트, 라이덴, 샤프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독일어에서 이렇게 하이픈을 긋게 되면 뒤에 요 부분을 공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거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프로이덴 샤프텐, 또 이제 단수형으로 하면 프로이덴 샤프트 앤드 라이덴 샤프트. 이거 적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수형만 두 개를 뽑아낼게요. 프로이덴 샤프트 그리고 라이덴 샤프트. 이렇게 이제 둘이 다.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이덴 샤프트와 라이덴 샤프트에 대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라이덴 샤프트라는 말은 영어 번역이 이제 재밌어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느냐. 일단 주목할 만한 게요 샤프트라는 말 여기 썼잖아요. 샤프트. 요 말인데요. 요 샤프트라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 그 형용사 같은 데다가 붙이게 되는 추상 명사를 만들 때 붙이게 되는 요 ity 요거에 가깝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에 어떤 약간 추상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네, 그런 정도. 무슨 무슨 샤프트. 가령 비센 샤프트. 그러면요, 빗센이란 말이 여기까지가 학문인데, 알민데, 죄송합니다. 요 빗센이란 말이 알민데, 알다, 그런 뜻이에요. 동사로 요 소문자를 쓰면 안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샤프트를 붙여서 알마고 관련된 뭔가 추상적인 금원. 그래서 이건 학문 또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드는 방식인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프로이드의 N이란 건 붙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프로이드라는 말하고, 여기 앞에 있는 라이덴에 해당한 요 말이 도대체 뭐냐, 요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라이덴, 이런 말을 떼서 이렇게 라이덴 하면, 영어로 하면 여기 나오는 서퍼 정도의 뜻입니다. 서퍼. 라이덴, 그럼 서퍼. 뭐뭐를, 어떤 일을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겪는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는데 그거에 약간 추상적인 형태.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퍼링에 가까운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음.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연 앞에서 약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겪으면 그 일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겪음에서 나왔는데, 외로움 또는 고통,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통은 그 통증이라는 의미의 고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심적으로 느끼는 고통 쪽에 더 가깝습니다. 물론 영어의 pain에 해당하는 그 고통의 측면도 없진 않아요. 뭐 이렇게 시달리면 괴롭죠. 자,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겪음의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수동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 수동성을 간직하고 있는 라틴어 어원에서 유래한 말이 이 영어로 하자면 패션입니다. 패션. 그래서 이 라이덴 샤프트를 그 자체로 우리가 종종 뭐로 번역하곤 하냐면, 라이덴 샤프트 자체를 패션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영어. 어떤 일을 겪는데, 겪는다는 건 수동적이에요. 패션 이렇게 번역하고, 전통적으로 이제 관념, 관념하고 같은 계열에서 관념이라는 게좀더 이제 지성적인 거 하고 더 관련된다면. 지성적인 거 말고 좀 격정 우리가 이제 몸의 차원에서 겪는 거 이런 걸 패션이라고 그러고 요그정 정이란 말을 이제 번역하면서 가져다 써서 정념 이렇게 이제 옮깁니다. 관념은 볼 관자를 씁니다. 이 아이디어 또 옛날 고대로 가면 이데아 이게 다 이제 본다라는 뜻의 수동 과거분사형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은 본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이래저래 현대어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관념, 그래서 이게 생각념 정념, 그러니까 우리
몸이 겪는 그 무엇, 이게 이제 패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uffering, 여기 다시 돌아 suffering the passions, 여기선 지금 요 라이덴샤프트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약간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suffer와 passion이 사실은 거의 같은 뜻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긴 합니다.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이 수동적인 측면과 겪고 시달리는 측면, 괴로움, 그리고 이제 정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것. 그리고요, 라이덴이 이제 시달리고 겪고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나와 너가 같이 함께 with 미트라이트 이렇게 이제 하면 이거는 공감 또는 연민, 동정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미트라는 건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함께 겪는 거니까 나와 저 사람이 함께 뭔가를 겪으니까 공감이고 연민이고 동정이고 이런 뜻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트라이트라는 말을 라틴어 형태로 하면 미트라는 건 컴입니다. 함께. 패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히라버 쪽으로 고대 그리스어 신이라는 게 함께입니다. 신 또는 심. 패스라는 말이 이제 또 겪는다. 요 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리스어입니다. 라틴어 유래. 그리스어 유래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이제 영어에 PT라는 이런 말들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이 라이덴이란 말이 굉장히 이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이 결을 갖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는 게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근데 아무튼 suffering the passions라는 말로 이 말을 번역했다라는 거고요. 이 라이덴샤프트라는 말을 다른 곳에서 이제 1882년 그 자라투스트라 지금 막 쓰던 그 언저리죠. 그 무렵에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그 무렵에 남긴 노트이기 때문에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격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건 이제 라이덴샤프트의 번역입니다. 정념이라고 안 하고요. 자, 우리의 기관들의 상태이자 그것들이 뇌에 미친 여파.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몸 기관들입니다. 각 몸의 각 부분들이죠. 상당히 이 몸의 활동과 그리고 그 활동이 빚어낸 그 각각의 상태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뇌에 끼친 영향, 이것까지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현되기를 추구하고 있음이라고 이제 부연하고 있습니다. 요 노트, 여기 번호에 해당하는 노트는 요거 딱한 줄입니다. 자, 발현되기를 추구하고 있으니까 늘, 욕망하고 있다? 아니면, 뭐, 의지하고 있다? 뭐 그런 형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라이덴샤프트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격정이라고 했느냐? 과거에는 이걸 이제 열정이란 말로도 많이 옮겼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많은 그 여러 번역들이 열정이라고 옮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열정과 격정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수동성과 이렇게 겪는 측면, 뭘더 갖고 있을까? 어느 단어가 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을까? 열정 그러면 약간은 그 말만 놓고 보면 우리로부터 어떤 우리 행위 주체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무엇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동성보다는 그 능동성. 이게 더이 말에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그에 반해서 이 격정 그러면 별로 제 느낌에 이제 능동성이 가시고 많이 이제 그 적고, 오히려 뭔가에 그 휘말려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저도 이제 열정이란 말로 많이 옮기곤 했는데, 이제 이번에 한번더 정신 차리고 생각을 좀 더, 해보니까 이 라이덴 샤프트란 말은 격정으로 옮겨야 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에서, 환희와 격정이라는 그 번역을 채택했습니다. 이 패션이란 말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수동성하고 관련된다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수동성은 내가 그 주인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휩싸이는 거예요. 휘말리는 겁니다. 주로 이제 내 바깥에 있는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수동성이란 말을 제가 했던 거고요. 주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정념이란 말에 이렇게 옮긴 사람들이 그 과거에 갖고 있던 생각, 이거하고 연관해가지고 몸하고 관련된다. 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 바깥에 있는 뭐가 내 몸을 휩쓸어 가면서 나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특히 서양의 전통에서는 이거는 이제 그 가령 뭐 성욕, 유교 때문에 나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어 이렇게 막 발동하는 내닫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든지, 화가 나가지고, 나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날뛰는, 뭐 그런 상황 되게 많아요.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것도 사실은 그 서양의 전통 내에서는 다 수동성하고 관련됩니다. 네, 이런 패션하고 관련되고요. 참고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호메로스 시대의 인간의 그 모습이 저런 식으로 묘사됩니다. 가령 이제 일리아스 그런 서사시에도 보면 가령 아킬레우스 이런 그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이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은 이 서술되는 방식을 보면 신의 이 좌우되는 일종의 신이 그 움직이는 주체 역할을 한다면 아킬레우스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그래요. 신의 놀이개 같은 그 마치 우리 꼬뚜각시 인형 할때그 조종하는 사람하고 거기 인형 사이의 관계 비슷하게 아킬레우스는 신이 이 사람을 조종해서 가령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이제 막 분노하는데 그 분노라는 게 신이 일으킨 분노 형태로 묘사되거든요. 예, 바로 그런 식의 이제 수동성에 휩싸인 존재가 이 아킬레우스 같은 영웅입니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에 맞아서 신은 그런 식으로 누군가 다른 존재에게 휩쓸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과 영혼, 이게 이제 차이점이란 되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능동적인 존재고 인간은 그리고 영웅은 모두 수동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해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대강은 그 전통 아래에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걸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해 온 그림이 뭔데요? 그냥 조금 작게. 이게 글자가 있지만 그냥 보세요. 여기 La Passion de Jeanne d'Arc. 파시옹이라는 이거 프랑스어인데요. 그뭐 영어나 그 철자가 똑같습니다. 그 패션 오브 잔다르크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칼 테오도르 드레이어라는 감독이 1928년에 처음 개봉한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프랑스어판 이 포스터입니다. 영어에도 이제 이 패션이란 말이 엄청 강조돼 있어요. 이 잔다르크 뭐 아시죠? 그 순교한 여성 영웅. 그 잔다르크 그 뭐랄까요? 그 이제 패션이란 얘기인데요. 이때 패션이 뭐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바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패션. 이 정념이자 수동이자 겪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괴로움 뭐다 포함합니다. 이게 우리말 제목으로는 잔다르크의 순환 그렇게 번역되는데 순환 순환이라는 건어이 원조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순환 형태로 이제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제 그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패션 그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이런 식으로 영화도 있어요. 예, 그런 식의 이제 그이 패션이 바로 순환이라고 번역될 때그 뉘앙스도 역시 어떤 심한 일을 겪고 그래서 이렇게 그에게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뭐랄까요 그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겪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겪게 되는 그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포스터 한번 같이 보셨고요. 이 영화 장면에서도 이 클로즈업된 얼굴에 드러난 여러 고통과 번민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됩니다. 자리가 야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덴 샤프트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용어는 니체가 요 미트라이트 연민이라고 나중에 계속 옮기게 될것 같아요. 이 연민이란 말에 대한 어떤 끈질긴 비판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그 단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고그 자라투스트라를 쓰던 시기에 노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라투스트라 그럼 이 책에는 그럼 어떠냐? 이 책에는 요 라이덴샤프트라는 말이 딱한번 나옵니다. 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절 빼고는 딱한번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쓰이느냐가 이 절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와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다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책 바깥이 아니라 책 안에서 용법이 뭐냐. 이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순고한 자들에 대해 이제 순고하다.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인데요.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고요. 칸트, 그 전에 이제 에드먼드 버크 이런 시기부터, 그러니까 니체로 치자면 한 100년 정도 전 시기부터 이제 니체 시기까지의 이 순고란 말의 의미가 뭐냐, 그걸 좀 봐야 되긴 해요. 그때 가서 이제 다루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날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건 어떤 어마어마한 그 일종의 힘이나 크기, 우리가 뭐 힘이나 크기를 대표하는 게뭐 이제 그 당시 알프스 이런 엄청난 눈 이런 게 이제 펼쳐져 있는 장면이나, 또 많이 예로 든게그 미국의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힘과 크기를 다 갖추고 있고요. 크기라는 건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수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맞닥뜨려서 결국은 극복한 그런 상태가 이제 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런 엄청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크기나 힘, 이걸 가리키지만, 이제 숭고한 자, 그러면 그걸 이제 극복한.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라투스트라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인식은 미소 짓는 법과 질투를 떨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소 짓지 못하고 여전히 질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 인식이. 그의 흘러 넘치는 격정은 아직 아름다움 속에서 고요해지지 않았다. 여기 이제 표현이 흘러 넘치는 격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청 큰 힘이나 어떤 크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게 아직 아름다움 속에서 고요해지지 않았다. 적당히 이렇게 뭐랄까 정돈되고 정리되고 그러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름답게 마감되지 못했다. 뭐 그런 뜻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자라투스트라 책 전체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되는 그 환희와 격정, 요 절을 제외하고는 요런 정도 의미로 이 책에서 사용되었다. 네, 그럼 이제 대략 이 책에서의 용법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이덴 샤프트는 뭐냐? 위에 나오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데라는 단어까지가 일단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독일어의 존재. 프로이데 그러면 에프엠 프로이트예요. 프로이트 이름이 연관이 되죠. 아무튼 그 프로이트랑은 상관없고요. 요 프로이데라는 단어는 기쁨, 뭐 즐거움, 환희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프로이데. 하지만 joy, delight, 영어로 하면 state of delight 이런 정도 돼요. 기쁨, 환희, 뭐 희열 이런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서처럼 말을 붙여서 만든 겁니다. 라이덴샤프트를 100% 염두에 두고 만든 거죠. 왜냐면 이렇게 쌍을 이뤘으니까. 프로이덴샤프트라는 말은 독일어에서 신조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신조어의 뜻은, 그리고 이 신조어를 만든 어떤 맥락은 뭘까?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거기에는 라이덴 샤프트라는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조어, 이 말이 만들어진 맥락하고 이제 연관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자는 이게 파크스, 옥스퍼드 출판사 책, 그 번역자가 채택한 용어입니다. enjoying. 가지고 여기 on, 잘 보세요. on enjoying and suffering the passions. 그러니까 suffering the passions라는 말이 라이덴 샤프트에 대응하죠. enjoying the passions라는 말이 프로이덴 샤프트에 대응합니다. 나름, 그 의미가 있어요. enjoying. 뭔가를 이번엔 즐기는데, enjoy란 말 안에도 joy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즐기고 그러는데 뭘 즐기냐면 패션을 즐기는 겁니다. 근데 패션은 뭔가 수동적이고 좀 괴로움에 더 가까운 시달리는 건데 그것을 즐긴다. 자, 요 suffering 그러면 suffering the passions 어떤 그 시달리는 거예요. 그죠? 두 번. 이게 이제 좀더그 아까 좀이 표현법이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달리고 또 시달리고 이제 그런 뜻에 더 가깝다면 이번에는 시달리는데 그 시달리는 걸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뭐랄까요? 업그레이드 된 거죠. 등급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관건은 겁니다. 이 suffering the passions에서 enjoying the passions로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갈수 있느냐, 요게 숙제로 남게 된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본문에선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과제 그리고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뭔가를 겪는데 그 겪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단계 승격시켜서 기쁨으로까지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 바로 그런 식으로 탄생한 기쁨과 환희, 즐거움. 그게 프로이덴 샤프트다. 그럼 조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이 프로이덴 샤프트의 이 샤프트라는 말은 본래는 어떤 약간 추상적인 명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전미사지만 라이덴 샤프트하고 쌍을 이루면서 오히려 이 의미를 이 괴로움 또는 이 경우에 이제 샤프트가 붙으면서 격정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겠는 그 어떤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비전에는 추출해내는 좀 승화하는 그런 어떤 그 것으로서의 환희 이런 어떤 결과물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프로이덴 샤프트란 말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어떤 주석가는 패션 오브 조이란 말을 여기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기쁨을 느끼는데 그 기쁨을 겪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요점은 그 주석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From the point where passion is only a passive suffering. 자, 이 패션이 단지 수동적인 격금의 상태인 그런 지점에서 to the point where passion now becomes a joyful and active virtue. 문제가 따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패션이 기쁘고 능동적인 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뭔가 재난이죠? 대로 지금 옮겼습니다. 그 주석가의 해설을 패션이 그냥 수동적으로 뭔가를 겪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런 상태에서 패션이 기쁘고 능동적인 덕이 되는 패시브 서퍼링에서 조이풀 앤 액티브 버추가 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가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프로이덴 샤프트라는 말을 썼다. 이렇게 이제 해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프랑스어 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프랑스어에서는 Des affections de joie et de souffrance. 이 souffrance란 말이 대략 저기 suffering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정말 이제 겪는다, 괴롭다 이런 말이고요. 주아는 생긴 모양에서 대충 짐작 가시겠지만 조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기쁨을 affection으로 하고 이 괴로움을 affection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괴로움의 affection이다. 그럼 이 affection이 무슨 뜻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어펙션이란 말은 affectio라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요, 이 말은 아드라는 말하고 파키오라는 말이 왔습니다. 파키오란 말은 행한다 라는 뜻이고 아드라는 거는 뭣뭣을 향해 이런 뜻입니다. 자, 아펙시옹이라는 말은 영어로도 이제 affection입니다. 아펙티오라는 라틴어 이제 명사를 그대로 가져온 건데 어디 어디로 향해 간다 이런 또는 향해 간다기보다는 향해 어떤 일을 한다. 요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6세기에서 특히 17세기, 이제 17세기라고 하면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말을 변용이라고 옮겼고요. 이거는 가령 이제 지금도 변용이라고 옮기기도 합니다. 어떤 물체들이 있잖아요. 이 작은 물체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얘는 얘한테, 얘는 얘한테 서로 어떤 영향을 가해요. 네.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을 향해서 뭘 향해서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딪힌 그두 물체, 두 개만 이제 우리가 축소해서 봐요. 두 물체는 A는 B에게, B는 A에게 서로를 뭔가 영향을 주어서 바꾼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서로 바꾼다. 변화인 거죠? 이게 모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뭐, 아주 물렁물렁하지 않은 진흙 덩어리 두 개가 있어서 그두 개가 부딪히면 서로에게 뭔가 힘을 가해서 이 서로가 갖고 있던 원래 모습을 조금씩 바꿉니다. 바로 그렇게 바꾸는 작용, 그리고 또 그렇게 바뀐
것까지를 affe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affection 이제 요즘 영어로 하자면 대략은 무슨 감정 뭐 이런 정도 뜻을 갖고 있죠. 애정이란 뜻도 있습니다. 애정이 되는 건 이제 되게 좁은 거죠. 어떤 사람 딱 봤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아주 좋은 호감으로 가득 찬 그런 형태로 바꿀 때 나는 저 사람에게 애정을 느낀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적해 갈수 있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지긴 했지만요. 결국은 이 기쁨으로 나를 바꾸는 거, 괴로움으로 나를 바꾸는 거 정도까지가 벌어진다라는 게 이제 이 프랑스어 번역의 표현이고요. 그 번역자가 실제로 스피노자의 철학을 자기가 염두에 두고 이 말을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 affection이란 주제를 이 수프랑스로부터 주와 어떤 수동에서 수동인 방식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기쁨에서 능동인 방식으로 겪는 기쁨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제를 스피노자 윤리학의 핵심으로 해석한 사람이 들뢰즈입니다. 들뢰즈의 이런 해석은 근데 이 프랑스어판 이제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 프랑스판 이 책은 들뢰즈가 저기 뭐죠? 이 편집자 역할을 했거든요. 이 책을 들뢰즈가 기획해서 이 출판사에서 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번역자 이 번역자인 모리스 드 깡디악이란 사람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잘안 보이실 텐데. 모리스 드 깡디악, 맨 밑에 있죠? 이 모리스 드 깡디악은 들뢰즈의 논문 심사 지도를 했던 본 지도 교수는 아니고요. 논문 쓸때 많이 도와준 대가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이런 번역어를 택하는데, 특히 뭐 강디아 혼자 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번역어를 택하는데, 들레즈의 어떤 생각, 그걸 많이 받아들였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그것과 별개로 작업한 거라고 해도 사실은 무방하고요. 어쨌건 그런 종류의 작업을 스피노자한테서 했는데, 여기 이 니체의 폰덴 프로이덴 운트 라이덴 샤프텐이라는 요 지금 짜라투스트라의 지금 절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류의 작업을 하고 있다 했다 그렇게 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아무튼 굉장히 니체의 기본 개념들하고 관련된 이 언어들이니까요.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잠깐 쉬겠습니다.